자, 일단은 캐릭터 각인은 원하네, 예두네, 저밭에, 기습에, 일격필살 3을 끼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 이게 사실 좀 급한데,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격필살이라는 각인을 채용을 해서 엘리멘탈 구슬을 추가로 사용해서 증대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5위 스킬에 좀 집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위를 자주 쓰기 위해서 특화를 좀 많이 땡겼어요. 특화를 1400가량 땡겼습니다. 이거는 5위 스킬의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엘리멘탈 게이지 획득을 위해서 많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치명은 이 정도인데, 치명을 지금 26% 찍은 이유는 지금 예정에서 15%, 예정 2셋이겠죠? 나중에 가지고 갈 거니까 15%가 올라가고 백어택 10%, 그리고 나중에 사멸 2셋, 4셋, 거기서 따라오는 20%,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치명 타방 유율이 지금 60%가 웃돌기 때문에 번속도 있죠 심지어. 그래서 지금 치명은 한 이 정도로 고정을 했습니다. 스킬은 붕천태를 10을 줬어요. 일단 이걸 준 이유가, 일단 이 바람의 축복, 이것도 뭐 버프죠, 뭐 나쁘지 않은데, 카운터라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일단 얘는 카운터 스킬이고요. 3특포까지 찍은 이유는 이 자원증폭 때문에, 아덴 때문에, 그래서 풍요를 박았습니다. 풍요 전설을 받긴 했는데 이 풍요 전설은 다른 데다 박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4명각입니다. 날카로운 움직이, 벼락치기, 섭내. 얘 이거 이동이 괜찮으면 빼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채용은 해놨어요. 얘는 출혈 넣었어요. 짧은 쿨타임이죠. 그래서 출혈 넣어놨고, 월성각, 백열각입니다. 엘리멘탈 게이지 획득약 증가, 그리고 단타, 만월각 해서 여기도 풍요 박았어요. 울룡각입니다. 울룡각을 채용한 이유, 이 스킬은 체인 스킬입니다. 체인 스킬은 타수에 따라서 광분 활성화가 좋아요. 왜냐면 광분 옵션이 스킬 사용 시에요. 스킬 사용 시 따라서 체인 스킬이라서 얘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엘리멘탈 갈치 트라이포드가 있어서 엘리멘탈 게이지 회복에 아주 좀 용이해 보여요 지금은. 그리고 본속, 본속입니다. 용포 바속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자기 공증은 없지만 파티원의 공속 증가 8%, 그리고 번개 잔상 지속시간 2초 증가, 요거는 아마 좀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빠준으로 차라리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번개에서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방청격, 약포, 정빈, 남격입니다. 약포, 정빈, 남격. 그리고 호황 출현, 5위 스킬을 전 2위를 챙겼는데, 2위를 챙기면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 범분에 1, 5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범분을 딱 썼을 때 5위 스킬 하나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범분 쿨 돌고 있을 때 5위 스킬이 하나 더 차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백잡고 노범분 5위 스킬을 박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 5위입니다. 호황 출현은 빠준 단타 승천인데, 풍신초래는 아시다시피 딜 넣을 때 까탈스럽고, 뭐 트라이포드 자체도 지금 훌륭한 트라이포드가 아니라서, 레이드용 아니라서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폭세진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드 자체는 괜찮지만은 저는 폭세진보다 호황출현이나 네오격이 넣기 쉽다고 판단을 해서 폭세진도 뺐습니다. 그리고 호황출현 같은 경우에는 질풍, 그리고 뇌호격입니다. 뇌호격은 단일타격의 약포의 모아차기예요. 연속차기가 좀 더 쉽게 나갔는데 모아차기가 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모아차기를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질풍을 꽂았습니다. 해서 대충 스킬 사이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일단 처음에 아덴이 없으니까 기본 사이클 돌립니다. 번, 방, 월까지 하면 차거든요. 그러면 이때 번속이 3초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 넣고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 해주고, 지금 두 칸 찼죠? 여기서부터 양양펀치예요. 여기서부터 양양펀치고, 그리고 번분이 차기 전에 스킬이 몇 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바로 써주고, 그리고 각 잡고 다시 번분 사이클 찍고 돌리고 돌리고 찍고 다시 붙어서 반복이에요. 범분이 차기 전에 다시 이렇게 양양펀치해서 아덴을 좀 관리를 해주면서 스킬 오면 채워주고 채워주고, 범분 오기 전에 한번 꽂아주고, 그리고 범분 또 오죠? 범분 또 오면은 다시 반복, 범분 꽂고 요런식.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이클은 지금 이 사이클인데, 이게 던전에서 조금 빡세더라고요 사이클이. 그래서 모션을 상당히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얘는 지금 고특화 캐릭이라 평캔이 좀 타이밍이 리듬이에요. 이건 리듬 저도 잘 안되는데 지금 배마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각성기 같은 부분은 스킬에 마우스를 때 보면 이제 스킬 개수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쓰는 것도 비슷해요. 썼을 때 뜨는 것도, 쓰는 것도 비슷한데, 지금 제가 계속 던전에서 얘를 썼거든요 지금. 맞추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각이 좀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이랄까?
이가 이게 뭔가 약간 좀 심적인 안정 해서 스킬하고 룬하고 특성 정도는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특신을 갔을 때 특신을 가서 챙겨오는 신속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공이 속 빨라지는 거 말고는 포지션 그러니까 약간 정음 느낌이죠. 뭐 여기서 스킬의 쿨감을 더 줄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얘 좀 더 빨리 쓰는 느낌? 근데 사실 스킬 신속을 올려서 스킬 쿨감을 줄여서 스킬 하나 더 써서 게이지를 빨리 채운다 이 느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특화 좀 더 올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면은 또 빨리 차요. 그래서 신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스킬 돌릴 때 보니까 이 이상의 쿨감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무의미해 보이고 지금은 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세팅을 해봐야겠지만은 이 오이나무 이제 3레벨을 배우면 오이 스킬을 사용하는데 엘리멘탈 구슬이 반드시 하나만 소모돼요. 원래 두 개를 쓰는데 나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두 개죠. 버블이 즉슨 그 말은 즉슨 오이 스킬을 좀 더 편하게 많이 자주 쓸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극치신까지는 아닐 것 같아. 어쨌든 버블은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버블 채우고 어쨌든 오이 스킬을 써야 되니까 오이도 그래도 최소 뭐 한 두세 개는 채용을 하겠죠. 그 세팅도 채용은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래도 아덴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특화를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아 뭐 풍요룬으로도 대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극치명에 신속 가가지고 오이 스킬 한 두세 개까지는 케어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방청격 하나 쓰면 거의 하나 차고 월섬도 마찬가지고 케어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쓴다면 한 3, 5위 좀 빡세게 간다면 4, 5위까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4, 5위 쓰면은 스킬트리가 번속에 방천, 월섬, 붕천 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4, 5위 꽂고 근데 저는 오이나무를 안 간 이유가 잡오프가 없어요. 얘가 공증 잡오프가 없어서 어썸 베이스 딜을 만들만한 뭐 건덕지가 안 보여요. 오이나무를 씀으로써 개수가 높은 일반 스킬보다 개수가 높은 오이 스킬을 더 쓰는 것 자체가 건덕지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과연 일격필사라고 고특화로 올려버린 오이 스킬의 이제 비비냐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약간 달소 리퍼하고 갈증 리퍼 수준의 어떤 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격필살로 밀고 나가보고 이게 좀 아니다 이게 뭔가 좀 DPS는 확실히 나올 거예요. DPS는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이나무가 괜찮아 보이면 나중에 오이나무도 한번 채용을 해 볼게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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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